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지금 이 바라보이는 것은 천년금 2년 차입니다. 그러니까 빨간 열매를 그 모체가 있는 그 화분에 꾹꾹꾹 눌렀던 것 중에 새싹이 나서 따로 이 상토로 옮겨 심은 거예요. 그러니까 옮겨 심은 날짜가 그러니까 23년 10월 27일이네요. 이제 한 7개월, 9개월? 뭐, 이렇게 된 건데요. 그러니까 23년에 꾹꾹 눌렀고요. 그게 정확히 뭐, 2월인지 3월인지 잘 모르지만, 그 빨간 열매가, 이건 지금 아직 어려서 2년 차라서 이렇게 꽃이 안 열리고 그러는데요. 이 작은 걸 우리 아이들은 좋아하는데요. 이렇게 작은 거는 없어요. 근데 저는 얘를 이제는 이제 쉽게 말해서 씨앗이 나서 상토로만 옮겨 심은 거였거든요. 근데 얘 영양 상태도 원래 상토가 한 3개월간 되는데 거의 10개월 다 돼가는 거니까 이제 얘를 하나하나 분리하려고요. 얘를 얼마나 뿌리가 잘 자랐나 확인해 보죠. 사실 처음 할 때는 영상을 찍은 게 아니니까 그런 거는 기억 속에만 있어요. 애들이 여기까지 뿌리가 내려왔죠? 얘는 깔망이고요. 얘가 모두 몇 개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때 씨앗이 나온 것, 그러니까 싹이 나온 것만 옮겨 심었었거든요. 와우, 얘가 하나요? 두 개? 세 개? 네 개, 다섯 개, 여섯 개, 오, 맞네. 일곱 개, 여덟 개, 아홉 개, 열 개, 오, 열 개가 넘네요. 열한 개, 열두 개, 얘는 너무 어리네. 열세 개, 열세 개 정도 맞네요. 얘를 너무 어린 것들은 같이 심고요. 조금 큰 거는 따로따로 심을게요. 분갈이 하는 거는 생략해도 되겠죠? 여러분, 분갈이 하는 거는 이렇게 화분에 깔망을 깔고요. 얘는 뭐안 깔아도 되겠네. 그다음에 그 세척 마사토로 깔고, 그다음에 얘는 상토로만 됐지만 이 상토 원예 상토 3대 펄라이트 1을 이렇게 섞어서요. 이렇게 밑에다 놓은 다음에 한좀 낮은 지점에 어느 지점에 가면 그 영양분을 집어넣고요. 그다음에 깔고 얘를 넣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해요. 그러고 나서 더 주고 싶으면 그 흙에다가 또 작은 유기질 비료 개분을 넣고 또 하고 그다음에 이 정도 높이 됐을 때 그 뭐죠? 그 계피가루 죄송합니다. 계피가루가 안 떠올랐어요. 아무래도 나이 먹어가지고 기억력이 좀 단기 기억이 좀안 되나 봐요. 계피가루를 이렇게 뿌리고 그다음에 여기 높이까지 그렇게 해요. 그러고 나서 이 아이들 이거를 좀 올리면서 물을 주면 이거 이 정도 물 줘야 되는 깊이까지 내려갑니다. 흙이. 그 수압에 의해서. 그렇게 하시고, 저는 그렇게 해서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두번더 줘서 총세 번의 물을 주고 분갈이 끝합니다. 나머지는 제가 해서, 올리겠습니다. 일단 분갈이를 했어요. 이거는 세 그루, 얘는 다섯 그루인가 되고요. 얘는 그 나머지들. 여기다 했는데 얘는 아직 어려서 상토로만 했어요. 얘는 그러니까 세척 마사토 그다음에 펄라이트하고 원예 상토를 집어넣은 건데 사이에 그 얘하고 얘는요. 그러니까 사이에 그 유기질 비료 그러니까 개분으로 돼 있는 거를 넣고요. 그다음에 요거 바로 좀 1cm 전에 계피가루를 넣었어요. 얘는 안 넣었고요. 얘는 상토로만 한 거라서 얘는 아직 어린 것 같아서요. 얘네들이 다 똑같은 시기에 꼭꼭꼭 눌렀고 했지만 애들이 태어나는 시기는 다 달라서 그랬네요. 그리고 이제 분갈이에 마지막 물 주러 갔다 오겠습니다.
분갈이 후물 줘서 이제 끝냈는데요. 얘는 이 하얀색 화분은 3개, 얘는 5개, 얘는 나머지니까 6개의 그 천연금 열매를 이렇게 흙에다 집어넣은 엄마 모체가 있는 데에다 집어넣어서 싹이 난 것들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. 여러분들 천연금의 유묘를 구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. 제가 한거 성공한 거 그때 그 집어넣은 과정은 찍어놓지 못했지만 말로 설명합니다. 얘가 그러니까 2년 차입니다. 22년 10월에 구입한 천연금이 열매 매달려 있다가 그후 24년 어느 날엔가 그 열매를 이렇게 아마 쪼글쪼글해져서 아마 집어넣었을 거예요. 그리고 집어넣 예쁠 때는 안 집어넣고요. 예, 집어넣어서 그 아이들이 싹이 났네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이거에다 옮겼다가 이거 좀 자라니까 얘는 좀큰 것들 3개, 그다음 5개, 그다음에 나머지 어린 것들은 얘는 상토로만. 얘네들은 분갈이 정식으로 한 거고요. 얘는 아직 원래 했던 거하고 똑같이 상토로만 한 거예요. 얘는 어린 애들이 많아서 아직. 예, 그러면 천연금 엄마의 열려 있던 열매를 그 화분에 집어넣었다가 싹이 난걸 옮겨서 이렇게 상토로만 옮겨서 지금 한 지금 몇 개월인가? 한 1년은 아직 못 자랐고요. 그 7개월 정도 자란 거를 옮겼어요. 옮겨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. 그럼 감사합니다, 여러분. 끝.